최강 시사. 최경영의 최강 시사. 진실 탐사 K. 네,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 진실 탐사 K. 최규일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 공군 중사 A 중사의 성폭력 사망 사건. 아, 이 일단은 뭐 참담하더라고요. 이 전체적인 사건 내용, 이 참 그 사건 내용도 그렇지만 그 이후의 대응은 정말 이게 문명국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이걸 유니폼을 입으면, 군복을 입으면 좀 더 절제가 돼야 될 텐데, 이게 무슨,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예. 본인들이 마치 무슨, 뭐, 어디, 저, 그냥, 어디서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노는 그런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발생 일시는 무려 지난 3월이었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가 6월에 이야기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나씩 해볼까요? 예,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이제 3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은, 고립되어 있는 섬에서 발생한 것 같은, 네, 이제 피해자가 그런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군대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죠. 기구에서 이런 성범죄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제도적인 차원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고소하고 바로잡고자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완전히 차단되고 완전히 밀폐된 곳처럼 결국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야 이제 사회적으로 이것이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조사가 되고 그다음에 엄정 수사가 발생한 사건이었고요. 네. 이 사건은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던 군 성폭력 범죄와 관련돼가지고 그동안에도 계속 제도 개선을 하고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군복을 입은 그 공간에서는 마치 치외법권처럼 전혀 관련된 내용들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규일 위원님한테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이게 회식 자리가, 네, 뭐 공식 그때 그 3월 초면 또 코로나 방역 때문에 회식 해서도 안 되는데 금지, 그렇죠? 예, 금지 기간이었고, 네네. 근데 공식 회식 자리도 아닌데 숨진 부사관을 여성 군인을 그냥 부른 거잖아요, 회식 네, 자리.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휘 체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가 보니까 또 지인의 개업식이었대요. 네네, 맞습니다. 네. 민간인들도 있었고, 네, 무슨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네, 사실은 이게 코로나 사태는요, 군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어요. 네. 이 사태를. 왜냐하면 코로나가 한 명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대는요, 임무가 중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이, 실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대는요, 출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군에서는 굉장하게 이 코로나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자리에 불러서 나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보면은 4인까지 식사는 이제 승인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4인 이하 식사할 때도요, 무조건 상급 지휘관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승인 받게끔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인 이제 체계가 굳혀져 있는데, 그때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사실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군 기강 회의 중에 정말 완전히 회의가 돼 있구나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예, 왜 그러면 그 자리에 불려 나갔을까? 그렇죠. 군 회식도 아닌 지인의 개업식에. 예. 좀 굉장히 그 젠더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술자리죠. 예. 술자리고 술자리에 소위 말해서 여성을 동석시켜서 같이 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 혹은 이런 요구, 이런 것들의 일환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식이라는 자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결국은 군인이고 동료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도 결국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치환되고 어떤 그런 성적 대상으로서 이제 그 자리를 빛내주고 그 자리에 뭐 같이 있어줘야 한다 이런 논리가 그런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그렇죠. 결국 이런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한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이제 사례를 보면 이게 이제 군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계급이라는 네. 상명하복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 2012년도에도 특전사령관이 여군과 군수 네. 일 때문에 보직해임이 됐고 2014년도에는 17사단장이 또한 성추행을 해가지고 구속이 되었고 또 13년도에는 오모 대위라고 해서 여군 대위가 또 상급자에 대해서 이렇게 성추행을 당하고 폭언을 당해서 자살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군에서 같은 경우에는 부하를 바라볼 때 인격체가 아니고 네. 이제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예스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소유물이라는 그런 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군의 이런 문제 봤을 때에는 성임지 감수성이라는 게 많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라 지키려고 간 거지 뭐 상관 심리 심기 경호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말씀하신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사실은 비뚤어진 권위의식이고 자기 뭐 체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 내가 남성이고 상관이고 더 우월하니까 하급자인 여성 중사를 불러서 같이 술 먹자 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구체적으로는 성추행으로 나타났고 은폐로 나타났지만 성추행과 은폐 그리고 성추행과 은폐 이전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이 회식 자리 이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의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군이고 군인이고요. 그 직분에 충실해야 하고 그렇게 존중해야 해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봤을 때 남성적인 관점에서 여자로만 그냥 치부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군이라는 어떤 특별한 권력관계 안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임의로 하고 그것이 용인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서 결국은 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고 은폐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알려지기까지는 당사자들은 별다른 가책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자기 지위를 지금 남용하고 있는 건데 그 관련해서 이 공군검찰도 그렇고 군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보고 체계도 형편없었고 전부 다 은폐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이것도 이거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면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게 이게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중대장 해임 뭐 중령이 있으면 중령은 대령 지금 못해 예? 대령이 있으면 대령은 별 못 따라 뭐 이런 상황이니까 맨날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휘체계의 책임을 묻게 되는 구조를 예. 가지고 있고요. 소위 말해서 과거에 보면 이제 집단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분명 예. 근데 이런 위력이나 어떤 군대 내에서 권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방어적으로 책임자들이 이거를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그걸로 피해받을까 봐 그래가지고 그렇죠. 자꾸 은폐시키려고 예. 하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지휘체계 안이나 어떤 군대 내나 조직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게 되면은 중요한 참고인들이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해자랑도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들과 더 동질의식을 가지고 가해자를 옹호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은폐 회유를 했던 주체들이 자신들도 똑같이 피해자를 성추행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보여지는 겁니다. 예.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것을 드러낸다면 자기들도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속 은폐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정확하게는 피해자와 가해 집단과의 분리까지도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피해자와 가해 예. 집단과의.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사실은 사고 발생하게 되면 그 부대에서 아예 빼요. 이렇게. 빼가지고 아예 다른 곳으로 해서 아예 단절되게끔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번 사건을 보게 되면 그렇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게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은폐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군의 그 사업 계획을 잘 보면 군대는 1년에 두 번 간부 인사 평정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예. 3월 달이 있고 9월 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사 평정을 잘못 받게 되면 그 다음 계급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한상이 발생하게 되고 예. 더 좀 더 나은 보직에 가기 위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안다는 것이죠. 근데 예. 그 사건의 했던 시기가 3월 달이었어요. 3월 달이면 전반기 간부 인사 평정이 들어가는 시기라는 것이죠. 아. 예, 딱 걸리는 시기고 또 그 다음 달 4월 달에는 뭐가 있냐면 4월 달은 또 이제 간부들 진급 평가 심의 기간이 그 4월 달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급에 걸려 있는 지휘관이나 관련 간부들은 충분히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충분히 축소 보고할 수 있고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군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성폭력 사건 그런 남자들끼리도 문제가 많을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다른 사건이 나도 무조건 은폐하려고 하는 게 결국 이 진급 문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구조적인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군대 내의 문제는 군대 내에서 해결을 한다. 이게 이제 법으로 구체화된 게 군영법과 군사법원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 세계의 개입, 외부 세계의 관찰이 굉장히 통제된 곳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지휘체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 우리가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거를 통제하고 은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은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시도를 못하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이 한 사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제도 자체가 실패했다라고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제도 자체를 벗어던져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뭐 이번에 군사법원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민간법원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성고충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자 조력하는 것들도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함으로써 군대라는 특별한 야만의 섬에 있는 내용들과 별도에 있는 야만의 섬이 될 수도 있는 곳과 별도에 있는 외부 세계와 외부 전문가들과 외부의 힘이 피해자들을 돕고 이런 지휘체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꼭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방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그 상담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군에 보면, 사단급이죠, 육군. 네. 사단급에 보면, 간부들 대상으로 해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해주는 간부가 간부 상담관이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 관련 문제를 또 접수받고 해결해주는 사람이 양성평등 상담관이라고 해서 예. 민간인이에요. 두 명이 있습니다. 예.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 사단급에서 근데 사단급이 예. 그러면 투스타인데 예. 그렇죠. 사단에 보면 간부가 2천 명이에요. 예. 2천 명을 두 명에서 그건 사실은 물리적으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뭐 무기 체계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 전투기도 뭐 구입하고 있지만 예. 그런 전투기 한 대 덜 사고 차라리 그런 곳에다가 사고 예방이라는 그런 관리 기구를 더 만들어서 전문력을 더 많이 확충을 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저한테 건강한 군 발전에 도움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또 찾아본 게 있는데 미 해병대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옹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영어인데 좀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옹호 서비스라고 해서 모든 정보 관련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법령이 어떻게 돼 있냐 행정적인 거는 어떻게 되냐. 이 관련돼서 또 따로 서비스가 있고요. 의료 서비스 있고요. 정신과 서비스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 피해자 법률 상담해 주는 서비스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절차 집행 관련된 서비스 따로 있고요. 군대 너의 보호 관련된 서비스 따로 있고요. 이 내가 좀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또 그 주선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미 해병대의 경우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랑 두 명 있으면서 양성평등관 사단급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많죠. 예, 네. 군대 간 사람들은 다 알지만 그렇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이게 한두 건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통계로 보더라도 굉장히 예. 많고요. 사실 그 통계에서 드러난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여군분들 중에 한 30% 넘는 분들은 이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안 했다고 하고요.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지만 어떤 조사에 따르면 90%에 달하는 여군분들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이런 관련돼서는 문제가 발생해도 되도록이면 참고 신고를 안 하겠다라고 했고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그래도 아무것도 안 바뀔 것 같아서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거는 정말 용기를 내서 열심히 증거를 수집 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도움을 주도록 배치된 사람도 그렇게 성의 있게 하지 않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 계속 압박만 가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극단적 선택까지 간 겁니다. 2021년이 벌어진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최길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게 아까 이제 민간의 참여 그 김성훈 변호사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법 체계 개편이랄지 각종 이런 그 옹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완비돼야 될 것 같고 뭐 좀 지적 마지막으로 지적하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휘관들이 먼저 좀 생각이 전환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군에 계시는 우리 지휘관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 군의 지휘관은 무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하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휘관의 책무는 첫 번째는 저렇게 생각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입대한 장병들, 간부들 전역 시 모습 그대로 부모님 품에 돌려보내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고 국가에 주는 임무이고 두 번째는 내 부하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그거를 개선해 주고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 두 번째 임무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안정된 부대 관리 속에서 전투 기술을 연마해서 전투력을 올리는 것이 세 번째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지만 우리 지휘관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개인의 영달과 영의를 위해서 부하의 고충을 저버리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선 변호사님. 네, 저는 일단은 제도가 실패했다면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평시 상태에서 군사법원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고요. 예. 특히나 이제 민간 군대 내에서 위촉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외부의 변호사들, 외부의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바로 도울 수 있도록 군대 외에도 돕는 힘이 있고 군대 외에서 이들의 지휘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그걸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7598님 언제까지 우리 딸들, 아들, 딸들의 이 희생돼야 하나요? 인권, 성인지, 감수성, 교육. 교육도 중요하죠. 교육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최규일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7분입니다.